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 나와 있는데, 오늘 모든 지금 전기차들이 총출동했어요. 전기차부터 포르쉐, 현대, 마세라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재밌게 차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동 이동 이동. 벤츠의 전기차가 다 이제 나온 거예요. 새롭게 오늘 공개하는 벤츠의 전기차. 벤츠 지바겟 전기차. 와, 이거 가까이 보면 이것도 이쁘구나. 아니, 휠이 이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휠이 지금 불판일로 해서 마이바흐일 같이 나왔어요. 이 뒷모습도 이제 타이어 부분이 사각형으로 바뀌었네. 과연 이게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올까? ETG 컨셉카가. 이거 막상 이 차가 실제로 나올 때는 이 모양으로 안 나올 거거든. 하지만 이거랑 좀 비슷하게는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이번 전기차 지바겐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팔릴 것 같은 느낌? 이거보다 가성비 좋고 이쁜 전기차가 이제 엄청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지바겐 매니아들이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EQE 같은 경우가 이제 벤츠 전기차의 주력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데가 이제는 그릴이 아니고 이제 일반, 자, 전부 하나하나 벤츠 무늬로 된 게 그 루이비톤 같아. 여러분, 이게 진짜 넓어요. 와이드하고. 그리고 이제 AMG 라인이라서 이쪽에 이제 AMG 라인까지 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실내 전체가 전부 다 이제는 LCD 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실내 느낌은 뭐 여타의 E클래스와 뭐 다르진 않은데, 기존 E클래스답게 뭐 넓지는 않아요. 이쪽에 이제 LCD 창으로 싹 다 된 모습이 이제 기존 E클래스에서 확 변한 모습이고요. 자, 이 휠만 보고 이제는 전기차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전기차 아닌 것 같은데? S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휠도 전기차스럽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대망의 EQS. 이거는 진짜로 사고 싶은 차, EQS. 사실 전면부는 EQE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요번 EQS 같은 경우는, 그리고 되게 단점이 뭐냐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이하로 나왔어요. 원래 700km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나왔을 잘 팔릴 거냐, 요것이 좀 고민입니다. 내가 왜 고민하냐 근데? 내가 왜 고민해? 이쪽 휠이 이제 그 전형적인 마차 휠. 이게 이제 벤츠 AMG의 이제 전형적인 휠인데요. 이쪽에 림이 달려 있어가지고, 근데 이 림이 있어서 휠이 작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S클래스랑 똑같네. 이 문 이렇게 여는 거. S는 이 앞뒤 거리도 좀 넓고요. 의자도 푹신한데 이게 생각보다 짧아요. EQE랑 EQS랑 이제 실내 모습이 똑같은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도 많고 했는데, 이제 예전에 그 중후함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시락 부분에는 여기 이제 탭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뭐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거 EQS 450 플러스만 수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다 열려요, 이제 트렁크가. 이 윗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트렁크 공간에 물건을 넣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넣을 수 있고요. 이 크기를 보면은 이제 골프백은 이제 한 4개 이상, 5개, 6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으면은. EQS의 AMG 버전이에요. 현재 3.8초? 그 정도의 제로백 성능이고요. EQS로 오면서 AMG까지 갈 거냐? 아마 EQS 아까 450 플러스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AMG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색깔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더 고성능 차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확실히. 여기 이제 EQS53. 요 마크를 보면 이제 AMG구나 라고 아시면 좋고, 요쪽에도 AMG라고 딱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요쪽 마크에도. 근데 하지만 AMG라고 해서 이쪽에 배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배기구가 있는 척을 해놨어요. 트렁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리는 트렁크. 짐 실기는 편하게 해놨네요. 요거는 오히려 휠이 더 못생겨진 것 같아요. 창살이 너무 많아요. 이게 S클래스인데 이렇게 옆모습 대충 보면 이건 파나메라인가? 그러니까 너무 스포티함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도 AMG라고 이제 새로 그릴로 이렇게 해놨어요. 디테일만 다르지 EQS나 EQE나 디자인적으로는 다 그냥 비슷하게 다 따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S를 보고 실물을 보고 실망하실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데가 이제 다 카본으로, 이쪽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 S클래스가 더 훨씬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전기차 S보다. EQS 53 AMG는 일단 모니터는 없고, 근데 정말 고급스러움은 정말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이쪽 카본도 들어가고 뭐 부메스토 오디오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말 다 좋은데, 그 S클래스의 그 풍부한 그 뭐 럭셔리한 느낌? 뭐 이제는 그냥 스포츠카 같은, 이제는 포르쉐와 좀 파나메라와 좀 비슷한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포르쉐의 이제 카이엔 터보 GT. 근데 이거 새로 나온 색깔 같지 않아요? 오늘은 포르쉐에서 전부 이제 GTS 모델이라든지 터보 모델
이런 거를 오늘 공개하는 날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한창 지금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송PD가 가장 사고 싶은 카이엔 터보 GT? 이 모델은 이제 막한 GTS 모델. 좀 이제 패밀리카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실내가 작은. 내가 혼자 타거나 아니면은 정말 뒤에 사람 태울 일 많이 없을 때는 이 차 추천이에요. 911 GT3입니다. 이건 진정한 레이스카. 진짜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은 개구리의 저 콧구멍 봐봐. 이거는 생태계 파괴 아니야? 이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이거는 달리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차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911보다 훨씬 과격합니다. 트랙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강추. 그리고 돈 많으신 분들. 아이오닉5. 이게 지금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델이잖아요. 아직 계약해놓은 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차가 또 나왔어요. 아이오닉5가 개선된 차가. 이거를 아직 계약하고 차도 못 받으신 분들이 난리가 났죠. 사실 저도 그 국산차 중에 전기차를 사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오닉 살 것 같아요. 기아 EV6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젊고 유니크한 스타일이라 저는 이렇게 좀 살짝 단정하고 좀 살짝 G-Wagen 같은 스타일. 갑자기 G-Wagen 또 우리 송PD의 드림카 카이엔. 근데 이거는 너무 또 고성능 모델이야. 아, 여기도 되게 X6 같이 문이 되게 짧다. 예. 근데 막상 뒷자리 들어오면은 훨씬 넓어. 아, 이 역시 포르쉐는 뭔가 단단한 느낌. 또 실내가 벤츠와는 또 전혀 달라. 얘는 단단하다. 천장 부분이랑 이런 데가 다 이제 전부 알칸테라로 돼 있고요. 여름에 죽겠다. 이런 의자 부분 같은 경우도 다 전부 알칸테라로 돼 있어서요. 겨울에 좋은 차. 근데 지금 이 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빠른 SUV겠죠? 여기 때문에 좀 시야가 가리는 느낌은 있어요. 뒷좌석 승객이. 하지만 X6처럼 이렇게 좁지도 않고요. 이렇게 무릎 공간도 되게 여유 있고요. 하이엔 쿠페로도 충분히 패밀리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역시 쿠페 모델이라 이 트렁크 높이가 여기서 막히네. 아까 진짜 그 벤츠 전기차가 트렁크가 진짜 많이 커졌네. 그 전기차다 보니까 얘는 아직 내연기관 차다 보니까요. 이제 쿠페 모델이라 높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차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카이엔보다 쿠페가 확실히 디자인이 더 훨씬 이뻐요. 휠도 금색이고요. 외장 색상도 좀 진한 회색에다가 우리가 흔히 알던 그 시멘트 색깔이 아니에요. 터보에만 전용되는 색깔 같아요. 앞에 범퍼랑 그릴 같은 경우도 일반 카이엔하고 전혀 다르고요. 위에 그 루프 부분이 전부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옵션 단축하면은 2억은 그냥 넘어가겠죠? 우리 그때 타이칸은 타봤잖아 한번. 진짜 빨라서 재밌었던 차인데 요거는 제가 처음 봐요. 타이칸 4 모델인데요. 마치 옛날에 페라리 루소 그 모델 같이 뒤를 더 깎아놓고 해가지고 적재 공간을 훨씬 더 늘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정말 인기 많지 않을까요? 외국 모델은? 그리고 역시나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죠. 이런 그냥 완전히 이 쿠페 스타일. 주행 가는 거리가 좀만 길면은 진짜 타이칸도 인기 많을 텐데 거의 300km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것 같아요.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주면서. BMW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요 세로 콧구멍 그릴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i가 붙었다 그럼 이건 세단, x가 붙었다 그러면 SUV. 근데 이 i4 같은 경우는 이제 M50 모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백도 3초대고 그 고성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시리즈의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게 가장 또 주력 모델이 되겠죠. 아직 이 녀석 같은 경우 가격 공개는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와, 전 이게 이쁘다. IX. 와, 확실히 얘부터 좀 세로 그릴 잘 어울리지 않아? 진짜 세로. 그리고 요 눈빛하고요, 요 세로 그릴이 이제 전기차를 위해서 그 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나. 요 세로 그릴이 이제 와서 좀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이 차 IX 같은 경우는 X5를 전기차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 쿠페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오겠죠. IX 같은 경우가 이제 주행거리가 470km인가? 해외에서는 다들 막 500km, 600km, 그 EQS 막 700km까지도 발표를 했는데 현실 우리나라로 오면은 이제 거의 400km대를 다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이제 뭐 1억 2천에서 1억 4천? 그러니까 일단 X5보단 좀 비싸네, 가격이. 얘는 그냥 진짜 3시리즈 같아요. 그리고 이제 M50이라서 최고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작은 차 요즘에 관심이 없어서 모델 3의 정말 상위 버전과 좀 붙을 만한 A6 이트롱 컨셉카인데 다들 전기차 오면서 살짝 좀 디자인이 망가지네. 내연기관차가 더 이쁜 차들이 있네요. 이거는 일단 문도 못 열어. 열 수 없게 돼 있어요. 안에는 그냥 솔직히 좀 대충 만들어놨는데 외관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이제 A6의 느낌을 찾을 수가 없고 이제 전부 요 사이드미러로 가는 추세인가 봅니다. 버추어 사이드미러? 요걸로 다 가는 추세예요 현재. 아우디는 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구경하고 싶은 차만 구경하자. 난 이거 하나, RS7. 펜더를 기존보다 훨씬 넓혀놨는데? 그리고 너무 섹시하지 않습니까? 레드? 이 RS7은 저도 실물로 처음 봐요. 요거는 제가 진짜 실제로 좀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도 드려놨는데 시승차를 가져오려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좀 그냥 디자인적인 섹시함과 그리고 RS가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요 차라면 한번쯤 데일리카로 한번 몰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RS부터는 진짜 특이하게 이때부터 배기구 완전 큰 거 하나씩 달아줘요. S는 배기구 두 개짜리인데 얘부터 이제 완전 이렇게 큰 거 하나씩 달아주고. 야, 원조다, 원조. 여러분, 이 트렁크의 원조잖아요. A7이 원조인데, 아까 이제 EQS도 아까 이런 식으로 열렸죠.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머리 공간이 남는다는 거. 예전 A7 때 제가 진짜 이렇게 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일 아쉬운 부분은 고성능이고 최고 위급의 차인데도 실내 부분에서는 전혀 좀 다른 점이 없어요. 수납 공간도 좀 많이 없고요. 저 그냥 핸들에 알칸트라가 좀 달려있다라는 느낌? 요거 빼고는 기존 A7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요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쉬었다 가자, 이제. 자기가 내가 쉬어야 될 것 같아. 쉴 거면은 이렇게 쉬어야 되지 않을까? 요게 지금 카니발 4인승. 나는 그래서 카니발에 뭐 튜닝을 해놓은 줄 알았어요. 저 지금 4인승도 처음 보는데 진짜 럭셔리한 딱 두 사람만을 위한 차? 앞에 비서 모시고 앞에 운전자 딱 이렇게 모시고. 아, 이거 다 기본이에요? 아니면 옵션을 따로 넣어야 돼요? 4인승에? 요거는 기본이에요. 아, 기본이에요? 발마사진은 기본도 있고요. 네. 키가 좀 있어야겠네요? 시트 같은 경우는. 아. 앞뒤로 돌아. 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시원. 그럼 이거 꾹꾹이 레벨이 아니고 그냥 진짜 시원해요. 이게 이제 제네시스 새로운 컨셉카. 요거 요대로만 나와주면은 사람들 많이 살 것 같지 않아? 일단 디자인이. 근데 이게 항상 실물로 다시 나왔을 때 있잖아. 양산이 됐을 때는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많이 바뀌어요. 이대로 그대로만 나와준다면은 야, 이거 웬만한 외제차 다 먹겠는데요? 근데 저 뒷모습으로 가서 살짝 좀 아쉬워지네. 그냥 하나의 그냥 통으로 이어진 그냥 차 같아요. 야, 요것도 실물로 나온다면은 정말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가격은 또 얼마에 나올지. 그리고 GV60에 실망하셨던 분들, 요거 오늘 최초 공개래요. GV70 전기차. 난 몰랐어요. 그냥 GV60을 뭐 튜닝해놨나 생각했는데 사실 요런 데는 변한 부분이 없다. 그지? 네. 크램쉘 후드도 아니고 요쪽은 이제 일반 후드로 돼 있고요. GV60하고 이게 좀 다른 점인데 그 뒷모습도 일반 우리가 봤던 GV70하고 똑같아. 그렇다는 건 GV80도 그냥 똑같은 모양의 전기차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앞에 그릴만 살짝 바뀌어서. 어떤가요? GV60이 낫나요? 70이 낫나요? 60 한번 주시고. 60이 괜찮아? 70이 괜찮아? 70이 낫지? 확실히. 저 같아도 이 전기차 60이냐 70이냐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70을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70입니까? 60입니까? 미니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미니 쿠퍼 S 일렉트로닉 전기차. 야, 이 전기차는 어떻게 승차감이 어떨까? 그리고요, 요 미니의 이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실내에도 다 묻어나 있어요. 원. 여자분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잖아. 이것 때문에 첫 외제차로 미니를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그리고 저도 옛날에 미니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쉽게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외제차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뭐 시승이고 뭐 이런 걸 몰랐죠.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여행용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한번 저는 항상 트렁크로 좀 확인하거든요. 얼마나 짐이 실릴까. 이것 타고 골프백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안 실릴 것 같아요. 미니가 전기차로 나오면 이거는 나중에 꼭 이거 출고하시는 분 있으면 한 번만 협찬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승차감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옛날하고 어떻게 달라졌나. 마세라티 MC12 실내 사진입니다. 여타 스포츠카 같이 살짝 좀 맥라렌 느낌이 좀 나기도 해요.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조그 다이얼식으로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마세라티 핸들하고 가운데 조절하는 탭이 있고요. 딱 2인승이고 실내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도 완전 이제 버킷 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일 멋있는 게 요 이제 거링 도어로 올라오는 모습. 아, 이제 좀 여유 있게 찍을 수가 있네요. 아, 이 차는 지금 아직 공도에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물고기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은색 금붕어가 입을 쫙 벌린 느낌? 아, 좀 디자인이 좀 아쉽네. 저 특히 이 부분이. 저쪽을 좀만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문도 이렇게 다 멋있게 만들어놨는데요. 옆모습은 진짜 멋있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슈퍼카예요, 슈퍼카. 마치 좀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좀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휠 디자인이.
그냥 공기 흡입구가 이제 여기 바람도 들어가고 이제 그냥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이제 엔진이 다 보여요. 정말 슈퍼카입니다. 그냥 이것도 다 이제 옵션으로 뭐 카본을 넣던가 뭐 이런 옵션들이 있겠죠. 뒤에는 전부 이제 카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인 배기구 이제 중간에 달린 배기구요. 영상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와이드합니다. 공도에서 빨리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자, 제가 이제 왜 르반떼 앞에서 마무리를 하느냐, 왜 여기서 할까요? 나가는 입구가 저기에요, 바로. 아하! 오늘 지금 많은 차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느라고 어떤 거 하나 좀 이렇게 깊게 좀 리뷰하지 못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BMW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촬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시승차를 받아서 촬영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 저 마세라티는 진짜 시승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마세라티 갖고 있으신 분들도 협찬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제가 또 오늘 모빌리티 여기 행사에 와가지고 진짜 많은 차를 좀 구경하고 갑니다. 다음에는 좀 한 대 한 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리뷰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할 테고, 또 우리 또 카푸어 분들 오늘 영상 좀 재밌게 봤길 바래요. 이상 잿볼이었습니다.